북한 산성, 남한 산성이 함락되고 마지막 남은 감수성. 이 감수성의 장군들은 감수성이 풍부했으니. 전하! 어찌되었어? 전하! 퇴로가 막혀 돌아갈 방법이 없사옵니다, 전하! 저쪽이다! 이야! 전하! 시간이 없사옵니다. 전하만이라도 이 움속으로 몸을 숨기시옵소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전하! 시간이 없사옵니다! 내가 어찌! 자네들을 버리고 나 혼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야! 주려야 인마! 지금은 네 신하가 아닌 옛 동무로서 부탁하는 거다. 네가 살아야, 네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 어서 가, 어서 가, 어서 가. 어, 번지 점프. 오케이. 이거 알고 밀었죠? 그러게. 아니야. 전하! 장군! 슬퍼 마시오. 이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 중에 한 태양이 떨어졌으니 이제부터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오! 대걸 전하! 너 일부러 밀었지?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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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다음 대사를 하셔야지요. 엔지, 엔지, 엔지 다시 할게요. 대본, 대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본. 죄송합니다. 와, 불러온 거. 아, 매번 불러온 거. 어딨어? 어디, 어디, 어디. 야, 잠깐만. 오락하다! 정말 감쪽같이 속였어. 이놈을 쳐라. 이놈을 쳐라. 내놈. 드디어 1대1 승부를 보게 되는구나. 이런 가드로운 놈, 내놈의 공격을 다 막아주겠다. 비지 마라. 간다. 쭈토토쭈토토쭈토토쭈토토쭈토토쭈토토. 내가 졌어. 봤느냐, 다 막아내는걸. 야, 다 막는 게 아니라 다 맞는 거네. 아, 됐어. 나 빈정상에서 갈 거야. 아우, 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잡아라! 말랑! 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테러를 얘기해라. 내가 쉽게 말할 것 같으냐? 응? 곧 나를 구하러 청나라 최고의 적에 올 곳이오. 내 칼을 받아라. 넌 누구냐? 나는 케이윌이다. 요구르트. 응? 아니, 캐시가 있었냐? 테러로. 응. 아이, 너 좀 빠져 있으시오. 너는 중국에서 왔느냐? 아니다, 난 김종국에서 왔다. 응?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하. 네이로, 응. 너는 어느 성에서 왔느냐? 난 휘성에서 왔다. 응? 울지마 바보야. 나 정말 괜찮아. 이 개그 네가 짰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에이, 그냥 모창을 시켜달라고 하지. 아니, 내가 잘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때다 잡아라! 왜나요? 이놈,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개장군은 너희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낼 것이오! 고향에 있는 처자식 생각이 나게 해주마. 이야!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필리핀 여보. 나에게 우리 딸 서연아. 정화야. 그립고 미성이야. 그립다. 야, 넌 처자식 없어. 있을 수가 없지. 아. 에이. 그렇구나. 그렇다면 옛날 생각을 하게 해주겠다. 어? 아프고 아프고 아프다. 내 시한테 너무 왔다. 왜요? 여민이 와라.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
네가 필요해. 아니 그게 뭐냐 도대체. 신곡이다. 전화! 뜬금없이 신곡 홍보하는 오랑캐가 왔사옵니다. 백성들에게 승전보를 알리고 풍악을 올려라. 오늘 눈화장 진짜 잘 됐다. 뭐라? 어, 왔어? 너 화장 좀 하고 다녀. 우리 헤어지자. 어? 그런 얘기 무슨 30년 전통 원조 신당동 떡볶이집에서 하니? 지금 장소가 중요해? 너 또 왜 그러는데? 눈치챘겠지만 나 딴 남자 생겼어. 이제 뭐 놀랍지도 않다. 또 뭐 하는 놈인데? 여기 떡볶이집 DJ야. 떡볶이집 DJ? 야 너 그 느끼하고 기름기 뚝뚝 떨어진 놈이 뭐가 좋다고 그래? 말 함부로 하지 마. 뭐야? 안녕하세요. 신당동 밀키보이 성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정동 헬보이 송중근입니다. 나 앉아서 얘기하시죠. 예. 네. 집으로 앉아. 어서 오세요. 예. 그 뭘로 드릴까요? 네, 떡볶이 3인분하고 쫄사, 라사, 햄사 주시고 만사도 할까? 만두사리? 아 그거 말고 혹시 치사 있나요? 부드러운 치즈사리. 아 치즈 느끼하게 치즈는 무서워. 됐고요. 그냥 계란이나 넣어주세요. 계란. 그나저나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뭐 뻔하지 뭐. 떡볶이집 들락거리다 만났겠지 뭐. 아 우리는 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때 아마 보라가 내게 오는 길이었지? 그래 맞았어요. 네. 멀리서 보는 보라의 모습은 정말 감동이었어. 오 나의 여신님. 너는 나의 봄이다. 처음 만날 때부터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이 사람 제정신이야 지금? 어,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야. 완전 제정신. 제정신. 그래가지고요 둘이 만나서 뭐 떡볶이나 먹었겠지. 어? 우린 주로 여행을 다녀요. 얼마 동안? 1박 2일! 1박 2일? 너 미쳤어? 왜? 이상한가? 우리 가서 게임하는데? 가서 지면 야유 취침하고 그죠? 건전하게. 이거 지금 먹어도 돼요? 아 이거 지금 바로 드셔도 돼요. 아 네. 오빠. 아 저기 아직 딱딱하니까 더 부드러워질 때까지 졸여줘. 졸여줘. 더 졸여야 돼. 오빠 더 졸여야 돼. 더 뜨겁게 아주 졸여줄게요. 아, 그만 좀 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요. 저 형님. 조금 뭐 떡볶이집 DJ시고 이거 해서 뭐 얼마나 버세요? 에? 이거 해가지고 뭐 집 사고 응? 차 사고 결혼까지 할 수 있겠어요? 에? 사람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아 더럽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세균 덩어리 오빠 이리 저기 비켜요. 전염되니까. 뭐? 세균 덩어리야 전염되니까 저기 비켜. 저기 더러운 걸 좀. 어머 이 더러워. 자기야 자기야 나 DJ 한 타임 해야 되는데. 어 진짜? 갔다 올게. 예. 아 어떡해 시진. 잘 들어요? 잘 들을게요. 어우 토할 것 같아. 목소리 토할 것 같아 진짜. 조용 조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남자 성시경입니다. 여러분들 튀김 드실 때 간장에 찍어 드시나요? 아니면 떡볶이 국물에 무쳐 드시나요? 저는 반반? 저도요! 저도 반반이에요! 아니, 반반이 진리야! 야, 앉아봐! 반반! 야, 이런 거는 이런 건 내가 더 잘해! 이런 건 내가 더 부드럽게 잘하거든? Good morning, ladies! DJ 아준 인사드려요. 어? 여러분 떡볶이 드실 때는 치즈에 쌈 싸먹어! 느끼해! 산티나! 느끼해! 그냥 느끼해! 조용! 자, 신청곡이 들어왔네요. 우리 자기군요. 신보라 씨의 신청곡 제가... 시경 오빠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그래요. 우리 보라 양만을 위한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떡볶이집에서. 떡볶이집에서. 네가 없는 신당동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오 때려쳐라. 억지다 억지. 신당동 거리에는 말도 안 돼. 이거 억지 억지. 조용히 해. 자 그럼 분위기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 시대 최고의 댄스곡은 뭐다? 미소천사!
참나 미치겠네. 이봐요. 아 좀 신나게 쳐야지. 좀 신나게 쳐야지. 신나게 쳐야지 사람들이 좋아. 이런 거 좋아해 사람들이.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해. 자 알겠습니다. 산티나. 산티나. 제 DJ 타임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떡볶이 많이 드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 야! 일어나! 신부라 일어나라고! 오빠 자랄 때 자야 돼! 오빠가 자라 그랬어! 우리 자기 오빠가 자라 그러니까 바로 잔 거예요? 네. 그랬어? 저기 앉으세요. 오빠 너무 수고하셨어요. 목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목 진짜 괜찮죠? 어 완전 괜찮아. 네. 오빠 이거 쫄았는데 오빠 좀 같이 드시죠? 같이 먹을까? 같이 먹어요? 뭐야 이게 진짜! 뭐 하는 거야 추잡스럽게 진짜! 아유 진짜! 야 신보라, 너 좀 닦어. 응? 정신 차려라, 어? 너 이렇게 느끼하고 최여정 닮은 놈이 뭐가 좋다는 거야? 어? 최여정 닮았다. 이거 다 못생긴 얼굴이야. 안경빨이라니까. 안경빨이야 이거. 안경빨이야. 아 진짜. 저기요. 왜요? 잠깐 일어나봐요. 아 싫어요. 안경 먼저 벗어봐요. 일어나봐요. 안경 벗으면 일어날게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들었지 지금 반말한 거. 내가 이렇게 시건 방지고 네 가지 업기로 이 바닥에 소문이 쫙 나 있어요. 그래. 나 네 가지 없는 남자다. 얼마 전에 내가 라디오 끝인사로 잘 자야 한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어머 좀 저럴 수가 있어. 지거 끝났다고 다 잘 자래. 뒷방송 듣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 청취자 생각 안 하고 뒤에 사람 어떻게. 어머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누가 지금 당장 자래! 나중에 본인이 자고 싶을 때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잘 자라는 얘기 아니야! 하여튼 여러분 잘 자요 이기적이라고 오해하면 아니 아니 아니들 아이고 허락도 없이 그 남의 유행어 쓰면 아니 아니 아니들요. 알겠어요? 아이 아니 내가 더 잘 살리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들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안 되나 그냥? 뭐? 아 요즘 뭐 예능 좀 하더니만 개콘 뭐 쉬어 보이냐? 어? 아 욕심을 많이 내네. 어? 네 거나 잘해. 남의 거 넘보지 말고. 야 엊그제 1박 2일에서 전화 왔더라. 한 자리 빌 것 같다고. 한 자리 빌 것 같다고. 귀신해. 예능 아무나 하나? 어? 어? 야 너 진짜 죽고 싶냐? 아니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콘짱! 예, 예, 1박 2일 짱! 하지 말래. 개콘만 짱! 그래 잘한다! 개콘만 짱! 잘하네! 보라 오늘 우리 집 비거든? 놀러 갈까? 헤어지자. 뭐? 아니 아니 그런 말은 무슨 봄나물 가득이라고 하지만 죄다 중국산인 산채비빔밥집에서. 지금 장소가 중요해? 나 여자 키울 거야. 키울 거야? 어? 생겼어도 아니고 키울 거야? 그래 이제 뭐 연애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정말 실력 있는 가창력 있는 여자애들 내가 키워가지고 제작자로 성공할 거야. 우리 애들 이쪽으로 오기로 했어. 오라 그래 그럼. 그래? 어 어서 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서 어서 와. 뭐야 비추고 싶은 다비치입니다. 다비치? 응? 안경 파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 이쪽은 외모도 출중한 우리 다비치의 강민경. 안녕하세요, 강민경입니다. 아, 그리고 이쪽은 실력파 이혜리. 딱 봐도 노래 되게 잘하게 생겼어. 그쪽도 딱 보면 개그 완전 잘하게 생겼거든. 좋았어, 좋았어, 지나간다. 잘한다. 그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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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어서 오세요. 네,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산채 비빔밥 4개 주세요. 예. 사장님, 근데요, 저희 남자 멤버 한 명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사람으로. 저기 가만히 듣고 보니 다 내 스타일. 멋있기만 하고만 내 스타일. 혹시 저희랑 같이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생각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예.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파리파리? 잘한다! 지금 바로 전화줘. Give me a call, baby, baby. 매일 기다려. 누구를 기다린대요? 누구를 기다려요? 에? 뭐? 아니, 아저씨! 안 말려요? 아니, 오빠, 애들이 좀 이상하네. 어머,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애들 적극적이고 좋기만 하구만. 그리고 무대 위에서 우리 민경이가 직접 눈물 연기도 하고 막 그럴 거야. 우리 민경이가 연기자거든. 민경아, 너 그거 잘하는 연기 있잖아. 그거 한번 보여줘 봐봐. 아, 여기서요? 그래, 여기서 한번 해봐. 잘한다. 이게 뭐야? 아, 이거 사이렌 연기야. 어? 어, 이번에 드라마 민방위에 캐스팅 됐거든. 어머 어머 어머. 잘한다. 잘한다. 잘하네. 아니, 연기 되게 이상하게 하네. 연기 되게 이상한데 왜 얘만 밀어줘? 혜리 씨. 얘랑 깨지고 저랑 같이 합시다. 우리 비슷하잖아. 야. 어디가 비슷한데, 어디가? 왜, 왜? 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혜리가 너보다 훨씬 더 이쁘고 노래도 잘하거든. 그러니까 나랑 있어야 살지. 혜리 씨, 같이 있으면 묻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랑 이렇게 나랑 같이 있으면은, 나랑 이렇게 옆에 같이 있으면은 되게 몸매도 산다? 되게 살아, 그죠?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쪽 노래 잘해요? 좋아해요. 좋아해? 네. 우리 노래 되게 높은데. 높아요? 얼마나 높은데요? 한번 해봐요. 해봐, 해봐. Call me, tell me, hold me. 가면 안 돼. 장난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높이는 올라가는데 듣기는 싫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저도 고음 잘해요. 곰, 예,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내 La Fantasy 여 소녀다님의 게 소녀 sempre libere come ne ne vore che 뭐야? 저음을 할게요. 저음을 잘해요. 저음을 잘하니까. 앉아, 앉아. 들어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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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못생겼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진짜 괜찮은 가수 소개해줄게. 아, 누구 누구? 소울필이 충만하고 가창력이 폭발적이야. 누구? BMK! BMK? BMK? 밥 먹어? 내가 뒤에서 너희들 노래 들어봤는데 노래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
소울이 없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정말 내가 잃었을 때, 소중한 걸 잃었을 때 그런 감정. 그런 감정 너희도 알겠니? 어? 와! 다시 돌아올까? 내 곁으로